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쉬운 단어로 중국어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사 더를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는 다음절 동사입니다. 조동사일 때는 데이라고 읽히고 구조주사 더일 때는 바로 뭘로 읽히죠? 그렇습니다. 바로 경성 더로 읽힙니다. 조동사일 때는 뭐뭐 해야만 한다. 구조주사 더일 때는 수러 뒤에서 동사, 형용사 그리고 문장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연결해주는 바로 접착체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보호를 이 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죠? 보호가 되겠죠. 예, 오늘은 동사 더의 뜻만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얻다, 획득하다, 걸리다, 완성하다, 다 되다, 그 다음에 금지를 나타내는 뭐 됐어, 뭐 요 정도의 뜻을 가지고 문장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만점 받고 싶어. 예, 어떻게 말하죠? 자, 나는 만점을 받고 싶어. 자, 바로 얻다, 획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만점은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만펀 이러면 되겠죠. 그럼 만점을 얻다 어떻게 하죠? 더 만펀 이러면 됩니다. 근데 싶어, 뭐뭐 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바로 조동사 샹을 쓰면 되겠죠. 샹 더 만펀, 누가요? 내가. 그래서 我想得满分. 한 번 더. 我想得满分. 좋습니다. 예. 우리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고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말 같은 경우는, 주어를 웬만해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생략하는 경우는 다섯 가지 정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뭐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대화할 때입니다. 대화할 때 굳이 뭐 주어를 넣을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 뭡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명령할 때, 집에 가 이렇게 할 때는 주어를 생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할 때, 바로 연설 같은 게 대표적인 거겠죠. 그리고 네 번째, 그렇습니다. 바로 기원을 나타낼 때, 주니 생일 콰일러 이런 식으로 누가 생일을 축하하는 겁니까? 내가 하겠죠. 그래서 워쭈니 할 때 그 워를 생략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씨 관련된 겁니다. 샤위라, 샤슈엘라.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상을 받았어. 역시 얻다, 획득하다. 받았어. 뭘 받았습니까?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을 받다 어떻게 말하죠? 더지앙 이러면 됩니다. 근데 또 받았습니다. 전에도 받았는데 또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요 더지앙라. 그렇죠. 누가? 그가. 읽어보겠습니다. 타요 더지앙라. 한 번 더. 타요 더지앙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는 감기에 걸렸어. 좋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걸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죠? 더 감마올라. 그렇죠. 감기를 얻다라는 뜻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더 감마올라. 한 번 더. 타더 감마올라. 한 번 더. 타더 감마올라.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밥이 다 됐으니 빨리 식사하세요. 자, 더 같은 경우는 완성하다, 다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이 다 됐다 어떻게 말하죠? 판더러. 이때 이 러는 바로 뭡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빨리 식사하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快吃饭 이러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饭得了快吃饭. 한 번 더. 饭得了快吃饭. 좋습니다. 이럴 때 더는 바로 완성하다, 다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만해, 나는 믿지 못하겠어. 이럴 땐 바로 뭡니까? 어떤 말하는 거나 어떤 것들을 제지하는 겁니다. 못하게 막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됐어, 바로 금지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떠라 혹은 떠라봐 이런 식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나는 와 믿지 못하다, 안 믿는다. 어떻게 말하죠? 무신 이러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得了吧我才不信呢. 한 번 더. 得了吧我才不信呢.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됐어, 우리 가자. 역시 뭡니까? 에휴, 됐어, 우리 가자.
무슨 물건을 산다거나 혹은 누군가 뭔가 자꾸 말을 하고 있을 때 됐어 그만해 뭐 요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방금 했던 것처럼 바로 됐어, 바로 금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됐어 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가자, 오면 줘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달라 오면 줘봐. 한 번 더, 달라 오면 줘봐. 좋습니다. 예, 이렇게 동사 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만점 받고 싶어, 그렇죠. 바로 얻다, 획득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想得满分. 한 번 더, 我想得满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는 또 상을 받았어. 바로 얻다, 획득하다죠. 자,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又得奖了. 한 번 더, 他又得奖了. 좋습니다. 계속합니다. 그는 감기에 걸렸어. 그렇죠. 바로 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얻다, 받다라는 뜻이 되겠죠. 갑니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得感冒了. 한 번 더, 他得感冒了. 좋습니다. 밥이 다 됐으니 빨리 식사하세요. 그렇죠. 바로 완성하다, 다 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饭得了,快吃饭. 한 번 더, 饭得了,快吃饭.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만해, 나는 믿지 못하겠어. 그만해. 그렇죠. 바로 됐어, 금지를 나타냅니다. 得了吧, 我才不信呢. 한 번 더, 得了吧, 我才不信呢.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됐어, 우리 가자. 역시 됐어, 금지, 어떤 말을 제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得了,我们走吧. 한 번 더, 得了,我们走吧.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이젠.